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. 매년 그 전선 지중화 사업 때문에 시간만 되면 꼭 지적사항이 항상 똑같아요. 오늘 금년도에도 이 지중화 사업 하는데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왔거든요. 네. 그리고 그 갑옥관 그 도로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어요. 그죠? 그걸 지난번 하반기 업무 보고 할 때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. 그죠? 거기가 그 이 갑옥관 도로 면이 너무 고르지가 않아서 차량이 다니면서 너무 불편하다. 그게 결론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포장이 됐어요. 그죠? 그 몇 개월 동안 그러고 있었던 겁니까? 갑부장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됩니까? 그 실질적으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지정부에서 참여하는 것이 강도가 다릅니다. 사실 민원이 그 시청으로 다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사실상 그 업무가 완성되기까지 상당한 고충이 따랐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차에 걸쳐 갖고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수별로 나타나 있는 문제점을 계속 반영을 해서 그것을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공사 강도감만 선행이 돼서 그 현장을 이제 그 민원이 날 때마다만 가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도 그 갑부장 상태도 사실상 의병대로 할 때 상당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고민을 하면서 그 부장을 했습니다만 결국 그 갑부장이라는 것은 포장 상태보다도 사실 그 아스폰 상태가 온전치가 않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민원이 있으라고 생각이 됐습니다. 그런데 저희도 그 공사를 가능한 한 땡기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. 너무 오랫동안 그 갑부장 상태로 지속됐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. 내년도에 또 이 지금 사업이 있죠, 그죠? 네. 그 서울 칼라 쪽하고 저 신역 쪽하고 두 군데가 또 돼 있죠, 그죠? 그럼 내년 상반기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쪽은 굉장히 또 복잡한 지역이에요. 예예. 예. 그죠? 여기는 공사하면은 아마 이 갑포장도 아니고 바로 아마 포장을 해야 될 거예요, 이쪽은. 예, 거의 뭐 야간 작업을 해서 예. 주민들, 상인들이 그 불편하지 않도록 이쪽은 나중에 저 상시로다가 그 감독관을 배치시켜가지고 예, 예.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사도 최단기에 끝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로다가 또 이 불법 강공물 이거는 저희들이 수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. 그죠? 네. 잘 안 지켜지죠. 그죠? 금요일 저녁 때만 되면은 저희들이 나가면 과장님도 알 겁니다. 금요일 저녁 때 나가다 보면 한 수만 꽉 걸리죠. 그죠? 네.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는 그 단속반을 주말에도 운영을 해가지고 이걸 계속 끼고 있다는데 어떻게 단속반 눈에는 현수막이 안 보이는지 저희들 눈에만 보이는지 저희들은 주말에 수도 없이 보거든요. 이 현수막을 이거 뭐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? 글쎄 그 이 불법을 하는 사람들도 그 게릴라성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그 힘이 닿지 않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토요일에도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계속 그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주말 되면은 학생들이 현수막 붙들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? 네. 그렇죠, 그죠? 이게 출근하니까 학생들을 알바를 써가지고 학생들이 하루 종일 그 현수막을 붙들고 있어요. 참 제가 지나가면서도 안타깝더라고요. 아무리 그 상업적이고 상술이라지만은 시에서 이런 부분은 그 사업주한테 진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이런 게 없도록 좀 특단의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. 지금 네, 이 지금 우리 저희들이 지금 네. 이 불법 강공물 수거 보상을 1억 정도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. 그죠? 네. 그럼 지금 과태료 받는 거는 지금 미비해요. 상당히 과태료를 많이 물리세요. 고발 조치라고 네, 지속적으로다가 이거는
이 과장님이 아주 특별한 의지가 없으면 이거 매년 똑같아요. 매년 금요일 저녁 때만 되면 현수막 걸로 쫙 나온 저 이제 오후 시간에 한 5시나 4시쯤 돼갖고 다녀보면 상당히 많아요. 그럼 주말에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저녁 때 건다는 거예요, 현수막을요. 그죠? 그럼 주말에 지금 그 건축지자인과에서 지금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은 주말에도 상시 단속반이 있어요, 시에. 그죠? 네. 물론 또 특별 단속반도 다 각 읍면동에 다 있고요. 그죠? 그런데도 안 지켜져, 이게. 그러면은 이 주말에 뭐 조례를 못 추설해도 주말에 과태료는 더 많이 물린다거나 더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좀 행정적인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진짜 우리 제천에서 이런 사업적인 그 불법 현수막이 좀 난무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한번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, 행정기도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그 지자 시기에는